배우 김부선 60, 이재명 57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52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맹비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부선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강 변호사와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강 변호사에 대해 사기꾼이라며 정부 수립 이후 강용석, 조국 등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나는 이재명보다 강용석이 더 끔찍하고 싫다. 빨리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글에선 강 변호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언급하며 써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가세연 한지 3년 넘었는데 그 수많은 남녀 재벌 연예인 정치인 민간인 등 사생활 죄다 까발리면서 인간이면 도도만 강용석 특집 한번 다뤄줘야 하는 게 예의고 도리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적어도 강용석처럼 탐욕의 괴물은 되지 말자며 가세현 우파의 성지 문화혁명 뭐가 어쩌고 어째 변호사 강용석이 사건 의뢰인에게 들은 상담 내용을 본인 유튜브에서 몇 번이나 누설하고 인격 살해했다. 이런 경우 어디 가서 피해 호소를 해야 되는 거냐며 토로했다. 한편 김부선은 2007년부터 약 1년간 이 후보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김부선에 대해 허언증과 마약 상습 복용자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김부선은 강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2018년 9월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장 우관재는 지난 1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내년 1월 5일로 연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